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PHP를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때 다른 포트에서 실행시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설명했던 XMPP 컨트롤 패널 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파치 같은 경우는 80포트하고 443포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PHP 프로그램도 여기하고 연동이 되어서 80포트하고 443포트에서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은 다른 IE 브라우저 쪽에서 저희가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라고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랭.php 앞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했던 거 아니면 이제 스트링. 뭐 스트링 01.php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로컬호스트라는 80포트에서 기본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른 포트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싶다면은 이제 컴피그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80포트나 그런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임시적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이쪽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다른 곳에다가 서비스를 좀 동작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다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른 포트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저희가 cmd 명령어 콘솔을 여시고요. 전번 시간에 저희가 PHP 환경 변수를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전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P를 저희가 이렇게 콘솔에서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PHP 옵션 중에서 마이너스 S 옵션이 있습니다. 대문자 마이너스 S 옵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호스트, 이쪽 경로 하시면 안 되겠네요.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실행할 경로에 맞추고 하세요. 즉 어떤 말이냐면은 htdoc 파일 있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내가 따로 떼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그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htdoc 기본 폴더에서 cmd를 여시고요. 여기다가 실행을 시킬 겁니다. 요쪽 페이지요. 그래서 php-s 옵션, 그 다음에 localhost, 내가 8080 포트로 내가 별도의 포트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80 실행시키시면은 이렇게 로컬호스트 8080으로 스타트가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지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이 로컬호스트가 아니고요. 8080 포트라는 별도의 포트가 동작이 또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무 페이지가 안 나오죠. 나 파운드가 나오지만은 뒤에 명령어 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다가 저희가 입력했던 스트링 01.php 이쪽을 실행을 시키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폴더에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또 하나의 포트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안에 이하 디렉토리에 있는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인 php들이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포트들을 여러 개또 실행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